오히려 무기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을 공개한 지 닷새 만에 4.5톤이라는 정말 초대형 재래식탄두를 장착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북한 미사일 총국이 어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 11다 4.5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4.5톤급 초대형 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중등 사거리 320km의 명중 정확도와 또 초대형 탄두 폭발 위력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미사일의 시험 발사는 지난 7월 1일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당시 미사일 총국은 7월 중 중등 사거리 비행 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시험 발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과 관련된 영상 보고 오시죠. 비행 안전성과 명중 정확성을 확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여 4.5톤까지 늘린다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나 기술 개발과 시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눈에 띄는 점은요. 지난 7월 첫 시험 발사 때와 달리 북한이 이번에는 그 미사일을 내륙 육지로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공개한 겁니다. 네, 북한은요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시 보통 이 동해상의 무인도를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껏 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미사일이 내륙에 떨어진 적은 있었지만 북한이 의도적으로 내륙을 향해서 쐈다고 밝힌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미사일의 정확성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육지로 발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해당 미사일의 정확도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관련해 한 북한 전문가는요, 오늘 저희 TV조선에 이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내놓으면서도 이 북한 입장에서는 이 실제 이 문제가 있건 없건 자신이 있도록 보이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이 기존에 2021년에 이 최초로 발사한 화성 시리즈와 뭐 외양과 성능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다만 뭐 연료를 좀 줄이고 중량을 더 늘렸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륙에 발사한다는 거는 미사일에 대한 신뢰성을 그만큼 자기들이 자신한다는 얘기예요. 미사일 발사가 제천에서 동북으로 쐈어요. 이게 남쪽으로 날아올 리가 없잖아요. 나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얘네도 최소한 전쟁으로 비화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한 거죠. 발사 방향을 그쪽으로 돌려서. 그다음에 이건 자신이 있고 실제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있도록 보여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2021년에 최초로 발사한 화성 11다와 외양과 성능면에서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 다만 연료를 좀 줄이고 중량을 더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반면 또 다른 전문가는 미사일이 내륙으로 떨어진 걸 두고 실수일 가능성도 제기했는데요. 우리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내륙에 대놓고 하지는 못한다면서 한치만 어긋나도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 있는 모험을 북한이 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또 일각에서는요, 이번 북한의 발사를 두고서 지하 벙커를 비롯해서 이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시설 타격도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에서 미사일이 지표면을 향해 수직에 가깝게 내리꽂힌 후 폭발해서 다량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과정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마치 방호 지붕을 관통해서 지하 시설물을 공격하는 무기인 벙커버스터와 비슷해 보인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또 사거리를 320km로 설정했는데 발사 원점인 평안남도 개천에서 이 정도 거리인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전문가는 한미의 벙커 시설을 타격하는 위력과 정확도를 과시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